하신 질문 어저께 대답을 전반부밖에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후반부 질문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한다. 우리가 옛 계명. 옛 계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완전한 계명으로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그것이 옛 계명 또는 옛 언약입니다. 예. 자, 옛 계명. 이것은 옛 언약. 이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님께서 이 옛 계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케 하셨습니다. 완전케 하셨다. 완전케 하셨다는 말과 같은 말,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은 여기서 하신 약속, 언약을, 약속을 다 지키셨다. 그래서 약속을 다 지키시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다 지키시고 난 뒤에 옛 계명은 이제 다 완전케 되어버렸습니다. 다 지키고 나니까 아 놀라운 사랑이 나타났어.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 사랑이 바로 은혜 또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을 죽음을 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셨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구원을 주셨다. 자, 구원을 주셨어. 우리는 여전히 뭔데? 죄인인데 구원을 주셨어.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아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자격을 따지지 않고 구원을 그냥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아 감탄, 감사, 기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이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안식일 교회에서 그 조사 심판이라는 교리가 있다 그랬는데 조사 심판 교리가 있는 것이 더 이 세상에서는 합리적입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다 검사해보고, 그렇죠? 조사 다 해보고, 이 녀석이 정말로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을 잘 실천하고, 그리고 정말 이 녀석의 성격도 정말 하나님의 성격처럼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냐, 되지 않았냐를 조사를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안식일 교회에서는 품성을 조사한다. 그 품성이 품성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품성이다. 라는 판정이 나면 그제서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그게 훨씬 맞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는 말이죠. 그게 성경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어떻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는 왜 그게 그 조사 심판이 인간 사회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더 합리적이에요. 이 세상은 조건적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으면 아, 야 그러면 조사 심판을 받을 때 내가 내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처럼 완전히 성화가 됐는지 검사를 하신다. 아, 그러면 이쪽에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열심히 노력해야지. 네, 착하게 살아야지. 네.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참, 대부분이 참 착해요. 네, 참 착해요. 그리고, 네. 그러나, 무엇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뭐를 기뻐해야 될지, 뭐를 감사해야 될게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아무 조건 없이 그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그래야 기쁘지. 그렇죠? 앞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면, 어깨가 무거운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지를 못한 거죠.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힘을 얻고 병이 나면 정말 생기를 받아서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 바탕은 내가 아직도 현실적으로는 이것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부족한데 나를 이미 구원하셔서 십자가에서 하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그거를 깨달을 때 그거를 깨달을 때 내가 힘을 받네요. 너무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다. 조사 심판은 조건적 사랑이니까 조건적 사랑은 생기가 없어요. 그거는 구원을 받아도 결국 누구 실력으로 받은 거예요? 내 실력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구원받기 참 힘들었다. 그래서 천국 가도 아마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가가지고 얼마나 구원받기 힘들었다는 얘기만 하고 앉았어요. 예. 예. 베드로는 천국 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참, 내가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모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렇게 따르다가 그 3년 반 동안을 따르다가 세상에 내가 예수를 어떻게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배신을 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세 번 배신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무슨 구원 받을 수 있는 짓을 했어요? 한 거 없어.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 이제 베드로는 세 번을 부인하고 나니까 완전히 사단의 집에 속에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근데 예수님은 미리 예고를 해줬어.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 돌아와. 믿음이 떨어지지 마. 그 믿음은 무엇에, 예수님의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믿음이지.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예, 일어날 수 있지. 이래도 사랑하시지, 나를. 그리고 탁 일어날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네가 그렇게 세 번 나를 부인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내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 왜? 세 번씩이나 3년 반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따르던 스승을 어떻게 배신했으니 예. 배신했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찾아갈 수 있어요? 없지. 인간적으로 하면 찾아갈 수 없지. 예? 얼굴을 그 앞에서 얼굴 들 수 있어요? 못 들지. 예.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그거를 내 말을 네가 잊어버릴까봐 내가 닭을 울게 할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닭을 울게 하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보셨잖아요. 기린이 뭐를 먹는 장면? 예, 기린이 뼈를 먹는 장면을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기린은 뼈를 먹는 동물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기린이 인 성분, 칼슘 성분이 자기 몸에서 부족해지면 이 기린이 자기 몸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부족해졌으니까 이 기린이 뭘 먹어야 돼요? 예, 인 칼슘이 풍부히 들어있는 뼈를 먹어야 돼. 그 뼈를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이 뇌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 생기를 보내요. 그 유전자가 탁 켜지면 뼈를 보니까 막 먹고 싶어 땡겨. 그 땡기게 하는 물질이 무슨 물질이다? 제가 얘기 다 했는데. 네. 여러분이 이런 것까지 기억을 다 해야 돼. 해가지고 탁 그 시시각각 어떤 필요한 순간에 그걸 떠올리면서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이렇게 돼야 돼. NPY라는 물질.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을 생산해 주면
이 뉴로펩타이드 와인은 갑자기 뭔가가 팍 먹고 싶고 땡기게 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뼈를 딱 보니까 땡겨. 그래서 뼈를 씹어 먹더라 이거지. 그래서 뼈를 한 며칠 씹어 먹고 나서 그때부터는 뼈를 안 먹어. 왜 안 먹어? 예? 네? 네, 충분히 칼슘인을 섭취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다 줘. 그때부터는 뼈가 안 먹고 싶어. 여러분, 우리 음식 먹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예. 네. 야, 오늘은 바나나가 땡겨, 안 땡겨? 땡겨. 다음날 바나나 또 나왔어. 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바나나 속에 있는 영양소는 어저께 충족이 돼버렸어. 예. 네. 하나님이 다, 그것까지는 다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병든 유전자를 못 본 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예. 네. 예. 네. 그래서, 병이 낫는 것, 치유를 받는 것은 이런 순간에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네. 이제 그런 감동, 그런 기쁨, 그런 감사를 시각각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 말 보여서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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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없으면, 여러분, 이 기린 이 뼈 못 먹어요. NPY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것이 성령께서 생기죠. 생기는 성령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좀 예비 지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무엇에 대한 예비 지식으로?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냐에 대하여.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린이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할 때, 기린 자기가 자기의 판단으로 뼈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먹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린이 뼈를 먹는 것은 자기가 먹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기가 먹은 게 아니고, 자기는 지금 이 뼈를 먹으면서도, 이 기린은 자기가 뭐 때문에 이 뼈, 생전 먹어보지도 않은 뼈를 먹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린 자체로서는 이것은 진짜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아니라니까. 네. 맞죠? 이것은 기린 속에 들어오신 누가?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뼈를 기린으로 하여금 땡기게 해주셨어. 자, 여러분. 어저께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사단이 가롯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넣어줬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대. 그것은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야. 그러면,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모두에게 시시각각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요. 시시각각. 아마 사단은 가룟 유다 아니고도 많은 사람들
특히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죽이고 싶은 생각을 넣어줬어. 왜 죽이고 싶어? 아, 이 예수는 와가지고, 이거를 지키지 말래네? 그렇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그랬어. 아니야.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케 하시는 것이 옛 계명이니까 그건 뒤로 한다. 그렇죠? 이제 내가 그 옛 계명을 완전케 해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이거죠.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의 눈에는 지금 모세 율법으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이 모세 율법을 자꾸 무시해. 안식일에도 뭐 일하고 뭐 이러면서 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고 이 안식일을 무시해.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기린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왜 죽었는지. 왜 이렇게 3년 반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지. 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 그리고 또 나중에 보니까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어. 아니, 부활했다고. 자, 그래서 또 예수님을 가끔씩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뭐 하는 짓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고개나 잡자. 헛일 했다. 그래야 됐어. 그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서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예, 네, 한 마리도 못 잡아. 요한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이, 예? 아이고, 마, 고기나 잡고 먹고 살자. 왜냐면 한 마리도 못 잡아. 왜? 하나님 일 사람들이 또 그런 일 하면 또 못 해, 더 이상.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정반대로 됩니다. 너무 잘 돼. 그건 왜 그럴까? 그건 사단이 막 잘 되게 해가지고, 막, 그 돈 맛에서 폭 빠져버리게 하면 돼. 아시겠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셨습니다. 아,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얘기는 이미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 다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는 약속을 다 했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렇지.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왜? 성령을 받으라 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 아, 예수님이 누굴 보낸다고 그러셨지?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랬잖아. 어디 가시면? 아버지께로 가시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왔다 갔다 하실 때에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아직 안 올라가셨으니까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우리가 그걸 그 성령을 받아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매일매일 만나서 서로 이제 뭐 공부를 했게? 구약 공부를 한 거예요. 구약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 구약 공부, 구약이 전부 다 구약은 율법과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라. 그렇죠.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자가 알고 보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이사야서 53장을 딱 보니까 어떻게? 아,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뭐 채찍으로 맞고 죽으셨다. 아, 이게 다 뭐 돼 있었구나? 약속이 돼 있었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죄 없이 우리 죄를 다 사하고 구원한다는. 이야, 이제 예수님이 그러고 보니까 그 이제 무식한 어부들과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깨닫겠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오순절에 God 보혜사 성령을 보내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이야. 그래, 이미 구약에 다 어떻게 약속되어 있으신 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어떻게 했구나 지키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를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뭐가 붙어버린 거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사도행전. 그래서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정말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서 각 지역에 나가서 전파를 하니 그 이방인들도 너희 나라에 그 예수 우리 소문은 들었어. 근데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그래서 곳곳에 이방인들 교회가 서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교회들이 서기. 그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요. 그 당시에 우상신들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막 병이 막 나요. 병이 나. 병은 왜 났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적 사랑 그 자체가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니까 낫지. 그렇게서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떻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나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한 천국이 하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 보혜사 성령을 받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 그 이런 걸 여러분들이 뭐 교회는 댕겼을지 몰라도 이런 걸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댕겼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자신도 그죠. 성경 여기저기 마음에 드는 구절 몇 구절. 그러니까 뭐 성경 구절 몇 구절 이거를 처음부터 연결해서 그 놀라운 그 스토리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그 흐름을 쫙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기초가 확실히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성경이 끝까지 갑니다. 끝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와 어떻게 이 세상이 끝맺음을 하는가가 탁 나타나요. 그런데 이 전반적인 무조건적 사랑의 틀과 흐름을 모르고 계시록으로 들어가면 온갖 괴설이 다 생겨. 그래서 요한 계시록 때문에 온갖 이단들이 다 생긴대. 왜? 뭐를 모르고 요한 계시록을 풀었으니?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요한계시록까지 들어가면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무시한 책이 돼버려요. 네. 그래. 그래서 뭐 적그리스도가 언제쯤 나타날 거고 뭐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요한일서 보시면 이미 뭐예요? 예수님 제자 시대에 이미 적그리스도 나타났다. 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소위 초대교회를 사단이 무찔러야죠. 그렇죠. 방해자. 그래서 사단이 사람들을 집어넣어.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 받아야 된다. 이래서 다시. 예, 무조건적 사랑보다는 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그것을 결국 무조건적 사랑을 조건적이라고 다시 예, 곡해시키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 심판도 그 부류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 교회가 제가 이제 이 조사 심판 때문에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부드러워져가지고 이제 이제 뭐 이제 이런 거. 그 안식일 교회는 엘렌 화이트라는 여자 선지자를 인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다? 요한의 때까지다. 그 말은 구약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란 말은 옛 계명은 어떻게?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왔으니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선지자가 필요했어.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근데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다 죽여버렸잖아.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이후는 누가 오셨어? 보혜사 성령이 직접 오셨어.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따로 필요 없어. 이제 이거를 모르면 이제 각 이단을 보면은 선지자들 다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십자가가 율법과 선지자의 뭐요를 완성케 한 것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엘렌 화이트라는 선지자는 제가 조사 심판에 말한 대로 완전한 품성으로 성화됐냐 안 됐냐를 조사한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고 그 책에 다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제가 이거를 지적을 하니까 아 이거 문제가 뭐예요? 심각해. 그래가지고 요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긴 받았어. 그런데 이제는 품성을 완전케 한다는 말 안 해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거는 조사해 봐야 되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한 50%는 제가 얘기하는 쪽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려면 이제는 품성이 완전히 성화되어야 된다. 그거를 조사받는 거는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 누구를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 말을 한 선지자를 폐기 처분해야지. 예. 그래서 제가 저 책을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건 또, 그 선지자는 또 여전히 선지자야. 그리고 또 그래놓고 선지자의 말은 모든 선지자의 말은 다 맞다. 그 뭐냐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가. 그래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성경만이 그리고 보혜사 성령만이 그렇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믿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린이 뼈를 먹는 것도 뼈를 먹는 건 누구예요? 기린이 먹어. 그런데 기린이 먹는 게 아니라 누가 먹는 거예요? 누가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기에. 제가 지난 1부 때는 이런 강의를 좀 안 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원숭이에요. 아프리카. 잔지바르라는 섬에 사는 원숭인데, 이 원숭이가 가끔 이 잎사귀를 먹어요. 이 잎사귀를 먹었다 하면, 다른 거 먹었을 때는, 이 짓을 안 하는데 이 잎사귀만 먹었다면 이 원숭이들이 그 원주민이 산 아래 동네 사는 산 아래 사는 거기 원주민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이 원주민들이 수철 만들기 위하여 이 통나무를 베고 이걸 이제 태워서 수철 만드는데 수철 찾으러 가 두 마리가 그렇죠? 그 찾으면 이렇게 먹어요. 왜 이 잎사귀만 먹으면
수쳐 먹을까? 과학자 너무 궁금했어. 너무너무 궁금했어. 그래서 뭐 과학자들 생각, 아, 요것만 먹으면 수천 먹는 거 보니까 이 잎사귀에는 어떤 독성분이 있는 모양이다. 왜? 수치, 이게 독성분을 흡수하잖아. 아, 그래서 이 잎사귀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독이 있어. 그러니까 원숭이는 몰라요. 독이 있는 줄 없는 줄도. 그런데 이것만 먹고 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 술 먹어라. 그러면 수치 어디 있냐? 저 동네 내려가면 있어. 동네 내려가니까 수치 있어. 그래서 술 먹으니까 이상하게 독 때문에 배가 아팠는데 배탈이 싹 나버려. 응.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고 계신다. 네. 여러분의 병도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낫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 말이야.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냐?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 성령의 본질은 뭐예요? 생명이고 생명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면서 자꾸 이 무조건적 사랑 그거를 자꾸 여러분께 부각시켜서 이렇게 이런 사랑이다 이런 사랑이라고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와 그래서 여러분이 더 깨닫고 와, 그렇구나 이제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몰랐구나 이런 걸 자꾸 여기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 네.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을 해야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조건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자 로마서 7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라는 말은 로마에 새로 세워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자,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율법. 그래서 특히 사도 바울은 이 성질이 아주 더러워 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을 아주 철저히 시행한 그런 최고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심하게 예수를 따르는 즉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믿고 따르는 교인들을 그 예수님의 교인들을 사도 바울만큼 많이 때려 죽인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상당히 뭐라 그래요? 이 행동파야 사도 바울은. 예수 내가 믿고 있는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예수를 믿는 녀석들이라고 가서 다 죽여야 돼. 왜 율법을 거부하면 뭐예요? 돌로 쳐 죽이게 되죠. 그래서 율법에 있는 글자대로 가서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다가 팍 깨달은 거예요. 네. 막
정광석화처럼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도 바울이 죽인, 돌로 때려 죽인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스테반이라는 사람. 젊은 청년 집사예요. 스테반. 이 젊은 청년이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을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있구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 그 기쁜 복음, 그 이제 기쁜 소식 혹은 우리가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좋은 소식이란 말입니다. Good news.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스테판을 따르게 되고, 예, 이렇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행동파들, 그러니까 종교 깡패들이지, 이걸 몰고 가서 돌로 다 때려 죽였대요. 이제 때려 죽일 때, 이제 그 스테판을 이제 죽입니다. 돌로 막 사람들이 몰려가 둘러싸고 막 돌로 막 던지 막 머리가 터지고 막 피부가 찢어지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스테반이 돌에 맞으면서 어떻게 기도를 자 제가 어저녁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진 일을 얘기했죠.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게? 하나님, 이 바울을 이제 바울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바울로 이름이 사울이 바꿨어요. 이 사울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사울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그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는 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스테판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기린이 뼈를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 원숭이들이 이 숯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렇게 했다. 그 스테판은 그 성령을 받아봤어. 그렇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왜? 와, 자기가 이때까지 믿던 율법적,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 십자가를 보니까 무조건적, 그거를 그냥 꽉 받아들이니까 성령이 충만하죠. 그래서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고 있는 사울을 앞에 두고, 예, 기도를 하는데 그 성령을 아주 강력한 성령이 임하니까 예, 스테반이 어떻게 얼굴이 어떻게 얼굴에서 빛이 쫙 사울이 그날 밤 이제 스테반은 죽었어. 피 흘리고 죽으면서까지도 자기를 죽이고 있는 원수 사울을 하나님에게 구원하시라고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라고 그러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스테반의 무엇을 들었을까? 핏소리
피 흘리며 하는 기도 소리.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스테판 같이 잘 믿으면 그렇게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 거를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도무지 이치에 안 맞아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잘 믿는데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으면 죽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왜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지 알아요. 스테반은 뭘 알았게? 하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죽더라도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나를 죽임으로 인하여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그날 밤 여러분 사울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 로마 시민들이 예수쟁이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다 그랬죠? 성령의 감동이야. 사울이 스테반의 죽음의 그 과정 속에서 감동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테반이 믿는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가 자기가 믿는 조건적 율법적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자기는 자기 원수가 자기를 그렇게 죽일 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안 돼. 성령이 임할 수가 없죠. 왜? 조건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로마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중요한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좀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자,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율법에는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이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명령으로 본 것이 문제다. 그것이 누가 그런 실수를 범한 거예요? 사울 자신도 돌로 쳐 죽이라니까 막 가서 명령인 줄 알고 쳐 죽였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 이 로마서 7장은 예수님 만난 후에요. 사울이 구원을 받은 후에요. 구원을 받은 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마침내 십자가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이 자기가 이때까지 지키던 율법이 불완전한 율법이 어떻게 완전하게 된 것이란 걸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지키던 율법도 결국은 끝에 가서 뭐라 설악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끝에 가면 다 뭐예요? 약속이란 것이 나타나고 그 약속은 십자가에서 아무 무조건 조건 없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이 딱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한 말씀 속에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율법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스테판의 그 죽으면서 하는 그 얼굴이 그 얼굴이 빛났던 그 사랑 속에 자기가 지켜왔던 율법이 다 포함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자기는 이때까지 불완전한 율법만 지키고 왔지, 스테판이 알고 있는 깨달은 그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그래서 율법은 영적인 것인 줄을 내가 안다. 이제 깨달았어.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근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몸이야. 왜? 그 스테판을 죽인 놈이니까. 자기는 육신에 속하여라는 말은 철저히 조건적, 응? 율법에 내가 얽매여 가지고 스테판까지 뭐예요? 죽인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조건적 율법에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바쳤다. 그러니까 거기서 죄 아래 팔 뭐라 그래요? 육신에 속하여 조건적 사랑에 그 찌들은 완전히 찌들은 그 유전자 때문에 그 무조건적 사랑 아래 팔렸다. 그래서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건 뭐게? 무조건적 사랑이지.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행하고 싶은데, 예. 내가 결국 행하는 걸 보면 도리어 뭐요? 미워하는. 조건적으로 내가 또 행동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집 사람, 이제 밥을, 어제 오늘 우리 집 사람이 밥을 떠다 줘서 얼마나 좋았을 뻔했지.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은 우리 집 아버지 밥을 떠다 주는데 이제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 예, 그동안 너무 사랑을 받아가지고, 귀찮은 생각 하나도 없고, 여보, 당신 앉아있어. 그래서 아주, 밥 잘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람을 위하여 밥을 떠다 주는데, 좀 무조건적 사랑으로 떠다 주고 싶은데, 결국, 떠다줘 보면, 이거 남편으로서 할 짓이냐?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 이말이야. 그게 육신적이다, 조건적이다, 이 말이야. 율법적이다, 이 말이야. 그 내 마음은 뭐예요? 그냥 100% 순수하게,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밥 떠갈 때마다 이거 할 짓이냐? 라는 생각이 자꾸만 뭐요?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적 사랑을 행하는 것을 곧 원하는 내가 원하는 무조건적 사랑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이제 미워하는, 그렇죠. 그 조건적 사랑을 행합니다. 아. 그러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 조건적 사랑을 행하면, 내가 이로, 자, 내가 이로서 율법의 선한 것을 지연하니. 그래 놓고, 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자가
내가 아니요. 자, 이제는 나는 조건적으로 하는 나를 미워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미워하는 조건적인 행동을 또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조건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누구다? 그거는 사단이다, 이 말이야. 죄가, 내 속에 있는 죄가, 내가 하기 싫은, 내가 미워하는 조건적 행동을 또 하게 만들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내 마음은 무조건적 사랑을 행하고 싶다. 자,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내 마음은 이제는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왔지만, 내 몸은 이게 유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이 유전자는 조건적으로 다 어떻게 변질이 되어 있다. 이거를 극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유전자를 전부 조건적으로 이제 변질시켜 놓으니까 이상구도 어떻게 아 이게 내가 나이도 스무 살이나 더 많은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고 뭐 박사님 하는데 이런 생각이 어떻게 그거는 안 하고 싶은 생각이라니까. 이제 조건적인 생각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뭐 할 때마다 결국은 조건적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무조건적으로 해주고 싶은 것은 성령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고, 응. 그러나 내가 조건적으로 되어버리는 그것은 사단이 변질시켜 놓은 내 유전자 때문이다.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내 육신에, 그러니까 내 유전자 속에는 선한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직도 입력이 되지를, 뭐요? 않았다.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하가, 무조건적으로 행하고 싶은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응? 그 힘은 아직도 부족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은 솔직한 사람이야. 이 사도 바울의 솔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비참한 상황이네. 이 얘기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진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뭐요? 악, 곧 조건적 사랑만 행하는도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 사도 바울 이상구 박사님 해봐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니까. 그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이쁜 여자 직원이 오니까 물 줬다고요? 그런 사람이라고. 그 얼마나 웃겨. 좀 웃기는지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 말이야. 근데 결국, 그렇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내 혼자로서는 가망 없다. 나는 누구와 철저히 함께 해야 된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조금 뭐가 되는 것 같기도 해.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조건적인 행동을 하면 이는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다. 내 속에 야, 이 죄가 내 유전자를 변질시켜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늠하지 마라. 아, 텔레비를 보는데 갑자기 하, 끝내주게 이쁘고 끝내주게 섹시한 여자가 쫙 나타났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침이 꿀꺽. 맛있는 밥 보고 뭐요? 맛있는 과일 보고 침이 꿀꺽 하는 거나 그게 다 여기 입력이 돼 있다며, 유전자. 조건반사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죄 짓는 것도 뭐요? 조건반사적으로 지어버린다는 거지. 얼마나 솔직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네? 사랑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제는 모세의 법, 의문의 율법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완성된 사랑, 완성된 율법을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래서 모세 율법을 사도 바울은 행위의 법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법을 뭐야? 믿음의 법이라고 부른대. 나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내 손발 속에, 내 몸 속에, 내 세포 속에는 속에 또 다른 뭐예요? 한 다른 법이. 이건 누구의 법이요? 무슨 법이요? 율법적 법이다 말이야. 행위의 법.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법, 행위의 법으로 탁 나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할 때 모세의 계명, 옛 계명으로 보면 그건 완전히 틀렸어. 안식일 교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안식일 지키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기 보시면. 자, 하나님의 법. 예, 그거는 십자가에 나타난 완성된 율법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 보여준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내 유전자 속에 있는 죄의 법, 죄의 법은 조건적으로 행동을 해야 명령에 복종을 해야 천국에 간다 이런 법 아래로 나를 사라져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찌들었던 평생 공부하고 지켜왔던 그 율법주의를 도무지 율법주의에서 해방될 수가 뭐요? 없다는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율법, 이 죄의 법. 아, 나는 뭐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이다. 내 몸은 그렇게 찌들어서 세뇌가 되어 있는 몸이야. 누가 나를 어떻게 건져내 줄 수 있느냐? 나는 내 나로서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율법주의에서 내 자신이 해방될 수가 자유롭게 될 수가 없구나. 이 큰일 났구나. 이 얘기예요. 났구나.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와, 그랬더니 뭐요? 번쩍하고 떠오른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직도 율법주의
그 조건적에 얽매여서 완전 해방이 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내 대신 이렇게 내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예수님이 나를 해방하셨구나! 이거다, 이거다. 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뭐요? 죄의 법을. 이게 이렇게 솔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놓고 이제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게?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아직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육신으로는 조건적이야. 아직도 율법적이야. 큰일 났네 이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로마서 8장 1절.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어떻게?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야. 너 왜 이렇게 또 이래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정죄 안 하신다 이 말이야. 왜? 예수님은 이미 나의 그 부족함을 대신해 자기 대신해서 안고 죽어버렸으니까. 예. 네. 네. 나는 일단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안고 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죄를 정죄 왜 또 이랬어? 왜 또? 그렇게는 하나님은 안 하신다. 이거 안 하시는 대신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조건적 사랑의 법이지.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네? 죄와 사망의 법은 너 임마 무조건적 사랑 뭐 실천한다든 이 모양 이 꼴이 아직도 그런 법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었다. 예. 네. 그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생명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